다음 팀 누구부터 할까요? 오늘 그리고 팀 AB 하고 그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잠깐 얘기해 줄게요. 얘기해 주고 약간 다른 사례 보여 줄게요. 저 근데 하나 오늘 질문이 있는데, 예. 그 기존의 레지던트 그 주거 데이터 대신에 그냥 적어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거 쓰셔도 돼요. 예. 네. 근데 뭐 다른 학생이 약간 플레이 해 보고 싶으면 뭐그 사촌계 포인트로 플레이 해보고 이것도 쓰고 막 여러 가지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 약간 컴퓨터 이거 스킬이 되시니까 조금 자유롭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여준 그 정말 휴먼 스케일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제너레이트 하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얼터너티브로 몇 개, 한두개 정도 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나중에 그 제너레이트 데이터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예 또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NNA로 한번 돌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휴먼 스케일로 테스트해보면 아, 재밌을 네,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네네. 다음 팀 누구부터 할까요? 오늘은 어느 팀 할까요? A 먼저 하실래요? B 먼저 A 하실래요? 먼저 하죠. 그럼 B 먼저 A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A팀 준비되셨어요?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네, 보여요. 아, 보여요? 네, 저희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유형화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도로에 유형화를 했는데 길의 개수라든지 도로 폭, 주변 건물의 용도, 인도의 유무, 뭐 기타 등등에 따라 이제 상관이 있다는 요소들을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유형을 하고 아이디어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길에 이제 길도 이제 사거리라든지 일방 통행을 상거리로 나누기도 하고 길의 조건도 보행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두 가지를 나누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건물 높이랑 이제 건물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고 건물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접 조사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이제 분석을 하고 카탈로그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각의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10곳 넘는 곳에 대해서 이제 사진 놓고 이제 위치에 따라 이제 놓고 이제 카탈로그화 하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플라팅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몇층몇동아몇 층의 높이가 있는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화를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도로에 대해서 길의 개수랑 도로 너비 인도 유무, 건물 용도, 높이에 따라 이제 쫙 한번 놔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화가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고 저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배경과 현재 현황, 역에서 한강공원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핫플레이스가 있다는 현황도 전제를 하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건 도로 환경의 변화라든지 특정 지점, 건물 통합 계획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주택 모델이라든지 빌라촌에 대해서 제안을 할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 길의 개수가 4개라, 사거리에서 폭이 이 정도인데, 건물 상가가 있고, 프로그램은 건물 상가고, 인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이제 제안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도 해보고 그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도로에 대해 잠시만요. 저도 지금 원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형의 변화를 주면서 이제 도로의 변화를 줄수 있겠다. 사람이 너무 몰리면 이렇게 울룩불룩하면서 사람들이 좀더 비켜가든지 좀 분산될 수 있는 제안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변형 오픈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제안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비록 폭이 좀 좁긴 하지만 도로폭이 전반적으로 좀 넓은 곳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변형으로 일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고요. 교차 지점에 대해서 건물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거리의 밀집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층 상가 위에 이제 통합을 하면 또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도로에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또 파사대의 변화도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촌 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에 대해서도 거리가 너무 폭이 좁다면 이제 뭐 이렇게 도로의 폭을 좁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좀더 넓을 곳은 좀더 폭을 도로 아 거리의 폭을 굵게 하면 굵게 하거나 이제 좁게 하면 좁게 하거나 이렇게 가변적으로도 제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거리에 이제 특히 뭐 파빌리온이라든지 어떤 경사로를 만들어서 휴게 공간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제안들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사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온사이트 데이터 분석해낸 저는 태그가 두 개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이제 실제 데이터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2 곱하기 6을 해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골라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봤는데 최대 높은 게 17%여서 좀 많이 낮았고 이제 우정현 쯔트님께서 어제 새벽에 한 5시간, 6시간 전에 이제 데이터를 올려주셔가지고, 이걸, 그래스포에 적용해보려다가, 제가 이제 다시 갈아엎고, 이제 우정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도로의 거리의 위치와 그에 맞는 데이터를 매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번거롭긴 하지만,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넘버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한 모든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우정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제 그래스호퍼로 불러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래스호퍼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 다행히 다 페데스트리안 대해서는 70%가 넘었고 바이스클 이제 이륜차에 대해서는 70%가 조금 안 나오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면서 어디가 좀 비중이 높고 어디가 좀 비중이 낮은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R 스퀘어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성능계가 굉장히 70% 이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온사이트 설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비트윈리스를 토대로 인구 이동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플러팅해 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디자인하면 좋을지 실제로 인구 이동량이 어디가 낮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구체적인 장소를 정해서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혹시 이게 70%가 좀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뭐 어제 공유해 주신 아주 훌륭한 70%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 그럼 더 높이지 않아도 될까요? 높이지 않아도 돼. 아예 알겠습니다. 그 유동인구나 상주인구는 이제 좀더 보조적인 데이터로 사용해 가지고 디자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인구 이동량을 예측해서 이제 그걸 카탈로그 해서 이런 도로는 뭐 이런 걸 제한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인구 이동량만 가지고 제한을 하기에는 뭔가 좀 타당성도 좀 떨어지고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주변 프로그램이랑 이제 뭐 보행도로의 유무나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그 데이터에 넣고 싶은데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잉 데이터 자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랑 이제 웨이트 값 있으면 덴시티도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을 잡는 이유가 그냥 랜덤으로 잡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벌써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 네트워크 안에 임베드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웨이 값 안 주고 그냥 일로 다 했으니까 이게 그냥 그 플레인하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오늘 웨이 되는 걸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팅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더 프로그램이나 건물 덴시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으면은 뭐 건물 다이버시티가 액세서빌리티 안에 다 임베디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빌딩 GFA 데이터 쓰면 되죠. 아니면 빌딩 풋프린트 데이터 쓰면 되죠. 예를 들면 GFA 데이터가 사실 더 확실하긴 한데 필요하면 제가 찾아가지고 줄게요. 필요한 그 GFA 데이터가 있으면. 왜냐면은 액세서빌리티 자체가 뭔가를 내가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렉처할 때도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실 건물을 잡고 가는데 그 건물이 얼마나 많은 이동량을 제너레이 시키냐 이게 퀘션이에요. 그 때문에 다이버시티나 덴시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근데 되게 엄청 예상을 너무 디벨롭 잘했는데요. 너무 디벨롭 잘했고 이 코릴레이션이나 리그레션을 어떻게 쓰는지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 스탯 수업을 들었어요? 지훈 학생이나 누구는? 예, 석사 와서 통계학 수업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에 대한 컨셉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렇게 예, 활용하면 돼요. 그랬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했고 그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끝날 때쯤 다시 그 우리 코릴레이션 파일 다시 얘기할 건데 아웃라이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훈 학생이 그 상위 10% 하위 10% 제거해서 하긴 했는데 그것도 괜찮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양쪽에 있는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거긴 한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웃라이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제 그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상관관계를 70% 이상으로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거된 부분은 또 제거된 부분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이 아웃라이어들은 왜 이 지역의 트렌드에서 벗어나나 그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또 되게 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인터레스팅 하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 팀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프로그레스 훌륭하고 그 디자인할 그 디시즌 메이킹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리그레이션 한 거를 가지고 디시즌 메이킹 한번 잘 해보세요. 잘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타이폴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름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잘 프로그레스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근데 지금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이제 이틀인가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코너 타입 그러니까 보니까 뭐 코너인 타입 뭐 아니면은 진짜 뭐 도로에서도 뭐 한 방향 통행이고 뭐 페데스트리언이 한쪽 사이드에만 있고 뭔가 이 타이폴로지를 약간 본인들의 아이디어에 맞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더 해보세요. 이렇게 타입 자체를 지금은 그러니까 다 해보면 좋은데 지금은 시간이 우리가 리미트 있으니까 이 팀 내에서 조금 더 포커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스케치업이라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약간 간단한 이렇게 렌더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으니까 좀 이렇게 타이폴로지 종류를 좀 더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냥 정말 테이블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진짜 제 생각에는 아예 그 디자인 인터벤션 스트레티지를 그냥 페이브먼트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뭐 올록볼록하게 한다든지 길을 뭐 이렇게 옆으로 인도와 차도의 비율, 폭, 위치 이런 거 조정하고 이런 방법들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로만 개입을 하는 정도에서 너무 심플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진짜 3D멘션하게 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되게 많이 보여줬고 그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 페이버먼트 아이디어 되게 재밌는데 그것도 하지만
그런 약간 파고라나 아니면 코너에 이렇게 계단 같은 거 뭐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 타입을 약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 타입에서도 뭐 한두 개? 뭐 두 개 정도? 그리고 뭐 3D멘셔널하게 하는 것도 뭐 한 뭐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왜냐 페이퍼먼트로만 하면 이게 너무 한정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역량이 된다면 그렇게. 근데 보여준 거에 그 인터벤션 하는 거에 범위가 약간 아주 작은 것보다 아주 큰 것까지 너무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페이퍼먼트의 그런 계단이나 벤치 뭐 이런 거나 도시 가구 정도의 스케일까지 네, 괜찮은데 막 네, 네, 뭐 그 박스를 인스톨레이션 한다든지 이것까지는 좀 투머치이고 시간도 부족할 네, 것 같고 네, 그 아이디어는 또 팀 B에서도 좀 푸시하고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네, 쪽으로 아, 가로는 페이버먼트라고 해서 진짜 그냥 바닥 페이버먼트만 생각해. 아, 네. 그렇다고 네, 길 길을 좀 디자인하는 예,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예,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거를 혹시 뭐 모듈을 이렇게 울룩불룩한 걸 만들더라도 그거를 이제 작은 스케일로 해보고 나중에 뭐 익스팬드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뭐냐 망리단길 한 그러니까 길을 전체를 다 어플라이 해보는 것도 그냥 이제 그냥 다 블록해가지고 그 패턴만 이렇게 넣는 것도 한번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스케일별로. 그 길이 도로의 길이에 따라 그것도 카탈로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거 뭐 아니면은 뭐 5m, 뭐 10m, 뭐 20m 타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한번 어플라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 그거 PPT 봤을 때 그 약간 표처럼 이렇게 있었던 게 그런 식과 지금 유형을 완전 이렇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다 써놨는데 나중에는 뭐 교차점의 도로의 개수와 도로의 폭만 가지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유형을 만들 수 있다. 만약에 두 가지의 도로에서 너비가 이 정도면은 이런 걸 제한해라 라는 그런 거 하나였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용도와 도로 폭을 해서 만약에 이 거리의 용도가 상가 지역이거나 아니면 주거 지역인데 도로 폭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다라고 아까 그 표가 그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거 되게 예. 네. 클리어했어요. 클리어했는데 이제 그 뒤에 보여주는 이제 레퍼런스들이 약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본인들 아이디어랑 그거를 더 이렇게 맞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레퍼런스를 보고 본인들의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 표에 표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레퍼런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빌딩도 있었고 뭐 벤치 같은 코너 벤치도 있었고 뭐 페이블을 이제 바닥에 굴곡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의 그 스트레디지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너무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뭐 두 개, 하나라도 이렇게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디벨롭 잘했는데요. 잘 모두 하시고, 진짜 비트윈리스 어날러시스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그런 거랑 비슷한 유동량이 생긴 곳에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도 있고 그 컨셉을 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를 안 해줬는데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디자인하고 난 뒤에 또 뭔가 내 그 주변 환경을 그 웨이트 값을 조정해가지고 NNA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비포 아무런 그런 이렇게 디자인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애프터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달라지 사실 되게 미약하긴 할 거예요. 눈에 엄청 막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넘버는 확실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부분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밀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디벨롭 근데 그러면은 네. 뭐지 보행자랑 이륜차? 그 결과랑 가치도 뭐 고려해서 하실 거예요? 같이 해도 괜찮아요. 제가 그 오늘 답이라고 그 코릴레이션에서 올린 엑셀 파일에는 같이 합한 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팀에서
거기 이제 현장에 가봤으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카운트하는 것도 미닝풀하다. 지금 하는 디자인에. 왜냐하면 뭐 쉐어드 스트릿 같은 경우는 페데시안 플로우랑 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뭐 다 쉐어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컨셉에 있는 곳은 또 그걸 활용해가지고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디자인 방법도 뭐 어떤 곳은 자전거 도로를 막 따로 지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는 뭐 그 양끝 모두 양끝에 뭐 자전거 주차장 같은거나 이런 조그만 인스탈레이션 같은 오브제 같은 거 설치해서도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얘기해 줄 게 없으면 너무 잘해서. 별로 클리어 네, 너무 잘했어요. 다이어그램 좀 더 예쁘게 그려야 될 거고. 인디자인 포맷 꼭 사용해 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거기 위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남주 선생님 코멘트. 저는 일단 뭐 잘 듣고 배우고 예, 정말 열심히 하루아침에 번개골 공부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 실력 발휘해서 되게 프레젠테이션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나 우리가 그냥 뭐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도시를 그 어떤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비트윈니스라든지 뭐 크로이시니스라든지 아니면 스트윈니스라든지 그러면 그걸로 어떤 도시의 어떤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우리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캐릭터라이즈 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를 어떻게 장악하거나 약간 그 트윅하면 되냐에 대한 지금 스트레이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3차로, 그러니까 교차로, 그러니까 뭐지? 3차로, 4차로, 네? 이렇게 아니면 1차로, 그래서 너비 이런 기준으로 지금 카탈로그를 만들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한 지점을 딱 찍었을 때 여기에 대한 비트윈니스랑 크로이시니스가 어떻게 되니까 그걸로도 인덱스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 6핏 룰을 지금 전략들을 카탈로그 만들 때 6핏 룰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진짜 피지컬리 6핏을 줄 거냐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또 레벨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걸 적할 거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같아졌을 경우에는 그 서큘레이션 한쪽으로만 흘러게 하되 그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기 LA도 나가보면 다닥다닥 붙어있어도 이렇게 그 플라스틱 월 같은 걸 세워놓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6핏 룰을 어떤 식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피지컬리 적용할 수도 있고 이모셔널리 적용할 수도 있고 이모셔널이 사실 가까워서 좋겠죠. 네, 그런 전략들이 좀 이렇게 기준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전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